바로 실버에서 다이아 간다 라는 얘기가 돌기가 시작했어. 와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 나가 임마. 무조건 응답 속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씩에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모니터 2탄, 게이밍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이전 영상에서는 일반 사무용 모니터를 구매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다면은 이번 영상에서는 게이밍 모니터를 구매하시기 전에 알아야 될 게이밍 모니터에 특화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일반용 모니터나 사무용 모니터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는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여기서는 진짜들이 모여서 합법적으로 게임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일반 모니터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얘기를 하였지만, 물론 뭐 게이밍 모니터도 뭐 플리커프리나 뭐 블루라이트 무결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돼요. 하지만 게이밍용 모니터에서는 더욱 특화된 얘네들에 대해서 주사율이 신분 상승해서 위로 탁 올라왔어요. 하나씩 게이밍용 모니터를 살 때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면 크기를 한번 정해볼게요. 뭐 24인치, 27인치, 34인치 등 어떤 게임을 하느냐 혹은 취향에 따라 달라지겠죠? 대개는 보면 롤이나 뭐 FPS 게임처럼 작은 화면에서 뭐 미니맵을 보면서 단시간에 집중을 해서 하셔야 되는 경우 24인치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할 때 최소한의 고개 각도를 움직이면서 모든 화면을 살필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근데 제 친구는 이 배틀그라운드를 하면서도 이 풍경에 관심이 많아서 뭐 27인치 모니터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뭐 자동차 레이싱 게임을 하는데 뭐 그래픽 픽이 중요하다면서 21대 9 비율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샀더라고요. 이 레이싱 게임에서 뭐 21대 9 비율의 회상도를 지원했던 것 같은데 이 와이드 모니터로 레이싱 게임하니까 확실히 그래픽은 좋더라고요. 만약 화면에 많은 것을 살피고 뭐 그리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롭게 하는 뭐 RPG 게임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물론 고인물 영역에서는 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게임 취향 선호에 따라 화면 크기를 일단 정하시면 돼요. 해상도는 요즘 많은 게임들이 FHD 1920x1080에 최적화가 많이 되어가지고 대개는 뭐 이 해상도 가시겠지만 더 좋은 해상도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원래 FHD 해상도에서 200만 픽셀을 화면에 뿌렸다면은 해상도가 이제 4K가 되면은 800만 화소를 1초의 주사율만큼 뿌리기 때문에 그래픽 처리량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래픽 좋은 게임을 4K 해상도로 높은 주사율로 게임을 하면은 진짜 행복하겠지만 그래픽 카드도 아주 좋은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은 주사율입니다. 3-4년 전 오버워치가 처음 나온 이후로 모니터에서 가장 핫해진 키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사율은 이전 영상에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1초에 몇 장면을 화면에 뿌려주는가를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60Hz 정도의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가 주류를 이루었죠. 사람 눈에는 이것도 충분하다 이거죠. 하지만 오버워치란 게임이 나오는 시기와 맞물려가지고 144Hz 모니터들이 나왔고 1초에 144프레임을 보여주는 모니터를 쓰면은 바로 실버에서 다이아 간다 라는 얘기가 돌기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새 이제는 PC방에 144Hz 모니터가 없으면 안 간다 라는 지점까지 오게 된 거죠. 게이머들에게 144 주사율은 필수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리 수천 수만 개가 인터넷에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가 좋다 뭐가 더 좋다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게임용은 144 모니터를 사용해요. 확실히 부드럽긴 해요. 하지만 게임할 때는 체감이 되지만 인터넷이나 뭐 동영상 볼 때는 필요가 없죠. 뭐 여러분 많이 보시는 유튜브도 올릴 수 있는 제일 높은 프레임이 60프레임이에요 모든 유튜브 동영상이 60프레임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144Hz의 모니터로 유튜브 동영상을 봐도 60Hz를 사용하는 모니터와 똑같은 영상이 보이겠죠. 144Hz의 모니터를 사용하면은 뭐 게임에 따라 사용자에 따라 체감을 할 수도 게임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게임 중 Alt 탭을 누르는 일이 많아가지고 144Hz를 사용하지 않는 일이 많더라고요. 초당 화면에 나타내야 하는 프레임이 늘어나니까 외장 그래픽 카드도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야 되죠. 기호에 따라 뭐 60Hz나 144Hz 모니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차이는 좀 나겠죠. 144Hz 모니터가 좀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뭐 보급형도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나온 모니터도 많으니까 한번 써보시길 권장합니다. 이제 응답 속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게이밍 모니터는 뭐 화질, 명암비, 뭐 색표현력 나가 임마! 무조건 응답 속도다! 하면서 광시야각과 색 재현율을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게이밍 모니터는 보통 응답 속도에 초점을 두고 1ms 이하의 제품이 많습니다. 0.0001초 안에 화면에 표시하는 모니터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1ms 응답 속도 모니터를 보면은 나보다 빨리 나를 발견하고 때릴 거 아닙니까? 모니터 때문에 1ms를 손해보라고요?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아주 고인물의 영역이라 저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 윤루트님을 롤모델 삼아 뭐 키보드, 마우스, 뭐 심지어 그분의 CPU, 램, GPU, 심지어 쿨러까지, 심지어 말투까지 따라해봤어요. 실버예요.
이제 그 외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예전에 G-Sync 모니터라는 카테고리가 있길래 클릭을 해봤어요. 아니 무슨 50만원 이하 모니터가 없어요? 와 이거 분명히 뭐가 있다. 그리고 비슷한 FreeSync 옵션을 클릭해보고 봤더니 일반용 모니터보다는 확실히 높은 가격대의 모니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는 뭘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람의 눈은 60Hz로 봐도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모니터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144Hz의 모니터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 그래픽카드가 힘들어하면은 프레임 드랍이 일어나서 70Hz부터 130Hz까지 아주 요동을 치는 겁니다. 난리가 났어요. 근데 사람 눈이 무섭게 144Hz에 금세 귀신같이 적응을 해서 막 화면이 찢어지고 안 좋게 보이는 거죠. 60Hz로 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아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하고 어댑티브 V-Sync라는 기술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수직 동기화 기술입니다. 60Hz보다 아무리 높아도 난리가 나면은 훨씬 안 좋구나, 차라리 60Hz에 머물고 있는 게 사람 눈에 더 보기가 좋구나 해서 60Hz 또는 일정 값으로 화면의 프레임을 고정해놓는 기술이 수직 동기화 기술입니다. 하지만 수직 동기화의 단점도 있었습니다. 안전한 하나의 숫자에 맞춰서 동기화가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70Hz나 130Hz에서 막 왔다갔다 놀면은 60Hz로 고정을 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이라도 59프레임으로 찍히는 순간 그 아래 단위인 30프레임으로 고정이 돼서 일정 시간 표시를 하는 거죠. 이 약속했던 프레임이 어긋나게 되고 그 시간과 공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게 바로 인풋렉입니다. 키를 눌렀는데도 빨리빨리 인식을 못하는 거죠. 아 괜히 안정적으로 수직 동기화 해버렸더니 그래픽카드가 난리가 나면은 안정적인 프레임이 안 나오면서 예전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기술이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카드 전용 기술인 G-Sync, AMD 그래픽카드 전용 기술인 FreeSync입니다. 아 여태껏 그래픽카드랑 모니터 노조 간에 소통이 없었다, 같이 소통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해서 모니터 회사들이 예스를 하고 G-Sync, FreeSync 소통 채널을 모니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픽카드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를 해서 합의하에 미리 예쁜 화면을 만든 뒤에 부드럽게 안정적인 프레임으로 사용자에게 보내주자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직까지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쓰는 사람이 다수기 때문에 G-Sync 기술이 달린 모니터를 사려면은 비싸죠. 50만원이 넘어가 버려요. 근데 뭐 사용자가 많으니까 유리했던 거죠. 물론 오로지 G-Sync 기능 때문에 비싸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요. 그래서 AMD 측에서는 모니터의 FreeSync 기술을 라이센스 없이 공짜로 달게 할 수 있는 전략을 쓰게 된 겁니다. 모니터에 FreeSync라는 기술을 달면 혹시나 사용자들이 이거와 좋은 호환을 위해서 그래픽카드도 AMD 걸로 바꾸지 않겠냐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G-Sync, FreeSync 수직 동기와 인풋렉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만 알아봤어요. 방금 뭐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체감이 되냐 안 되냐 혹은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서 아주 핫하게 토론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것들이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게임을 즐길 때 게임마다 환경에 맞게 다른 그래픽 세팅을 가지고 싶어요. 게임 분위기에 맞게 모니터를 바꿔주는 핫키가 있는지 고려하시면 좋고요. 뭐 쓰는 사람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전 서든어택 해중용 모니터 중앙에 이 조준선을 표시해주는 모니터도 있고요. 또 게이밍 모니터에서는 중요한 게 내 그래픽카드와 호환되는 케이블 단자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모니터 고지식 두 번째 영상에서는 게이밍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용이나 사무용 모니터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일반용 모니터 동영상을 참고해주시면은 뭐 화면 크기나 패널, 무결점 등등에 대해서 얘기하였으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지 씩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커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